여러분들이 30만 원을 기꺼이 바스켓에 투자를 할수 있고 한 개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이 추출 영상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발견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각각 웨버의 유니바스켓하고 와포의 스프릿바스켓으로 똑같은 세팅에서 거의 모든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추출을 여러 세트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포의 내용 비디오를 하나하나씩 세 세트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웨버의 바스켓 세 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 뭉쳐서 세 개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 개를 다른 바스켓에 꽂아서 영상을 세 개씩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났을 때는 바스켓에 대해서, 추출에 대해서 이해를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와포의 스피릿 바스켓으로 첫 번째 추출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세팅으로 이제 유니 바스켓입니다. 별도의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 끝이 나면 제가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이걸 발견하신 분이 있으실지. 다시 와포의 두 번째 추출이었고요. 다시 웨버의 두 번째 추출. 컬러도 중요한데 컬러보다 진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컬러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진짜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도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곳은 없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몇 번이나 너무 특이해가지고 계속 추출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스프릿의 세 번째. 요건 유니바스켓 세 번째 추출입니다. 전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면. 자, 이제는 와포를 세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와포고요. 힌트를 드리면 후반부를 좀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바스켓. 네, 이 시점부터 잘 보시면 명확하게 와포하고 유니바스켓 차이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잘 보는 거죠. 요거는 1, 2번이 와포 스프릿이고요. 세 번째가 유니바스켓입니다.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번에는 1번이 스피릿이고 2, 3번이 유니바스켓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번외로 했는데 얘도 휘어져요. 스피릿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으니까 이미 하단이 볼록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클래식은 별로 안 썼거든요, 수출이. 그러니까 평평해요 아직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차이점을 좀 발견을 하셨나요? 뭐냐면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후반부에 이 추출 유량 중후반부부터 한 10초 이후부터 이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웨버의 유니 필터 같은 그 유니 바스켓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국소적인 그 유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림이 여기저기에서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근데 와포의 스피릿은 그 현상이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희한하게 저 보면서도 굉장히 특이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또 똑같이 나오냐면 와포의 클래식 바스켓에서는 또 웨버랑 비슷하게 살짝 꿀렁임이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웨버의 스피릿은 그 꿀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그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설명을 했던 와포가 설명을 했던 그 구멍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홀의 패턴하고 배치 그리고 홀의 형태가 제가 봤을 땐 제일 큰것 같아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추출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색깔도 보셨겠지만 색깔의 이 홀마다 스트림 색깔의 차이가 유니 필터는 VST랑 비교하면 유니 바스켓, 유니 필터는 그래도 적어요. 그 편차가. 근데 와포는 더 적습니다. 근데 또 크레마를 제가 오늘 크레마 이야기는 별로 안 해드렸는데 크레마의 컬러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와포 스피릿 같은 경우를 정말 여러분들이 30만 원을 기꺼이 바스켓에 투자를 할수 있고 한 개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얘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데이터하고 이 추출 흐름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